피플 5959 오늘 다룰 인물은 야구선수 윤성환입니다. 2004년 삼성 라이온즈의 2차 1라운드 지명을 받아 입단한 뒤 군복무 후 본격적으로 에이스로 활약해 15시즌 동안 135승을 거뒀습니다. 별명이 황태자였죠. 그런데 이젠 구속을 앞둔 피의자 신세가 됐습니다. 혐의는 승부조작과 도박. 지난해 경기에서 일부러 볼넷을 내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받은 다음 이 돈을 도박에 쓴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. 실제 지난해 8월 21일 SK와의 경기를 보면 제구력 좋기로 소문난 윤성환이 1회에만 4사구 4개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. 윤성환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인데 이 승부조작의 불똥이 현역 선수들에게까지 줄지 야구계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. 피플 599입니다.